네,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문이랑 문, 유리문 한번 요 이제 외벽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이제 말해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숨길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숨겨 놨죠. 이제 2D 이제 불러서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다시 어라이더 올 해 볼게요. 얘 지우시면 안 됩니다. 다 썼다고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시험에서는 숨기라고 아마 시험 문항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자, 어디까지 했는지 좀 봅시다. 바닥 슬러브만 표현합니다. 실내 소모품 및 계단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제 예지에서는 계단 모델링을 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보여드리면 이거 말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제가 만든 예지에서는 계단은 그래요. 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익스테리어죠. 이게 안에 계단이 그려져 있거든요. 바깥에 면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 계단이 그려져 있죠. 그려되고 안 그려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전 이제 벽체도 간단하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벽이 그려져 있죠. 이 뭐 토지도를 어떻게 잡아서 뭐 이제 유리를 쉽게 말해서 유리를 불투명을 할 거냐 투명을 할 거냐 그 차이인데요. 뭐 얘가 이제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내가 얘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여기 저기 3번인가? 3번이군요. 이거를 대충 때려봅시다. 자,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도시도를 이렇게 잡을 건데 아니 이제 얘를 투명하게 할 거다 유리를. 그러면 이제 이게 벽이 보이거든요. 이 벽이 보여요.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건 이 벽이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 얘가 계단이 바로 보여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벽을 어느 정도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라이트 배치를 이 안에 한 개 한 개 다 할 거다. 만약에 다 할 거다. 그래 쳐도 벽은 그려줘야지. 여기 라이트를 배치하면 여기 벽에 빛이 반사돼서 나오겠죠. 쉽게 말해 계단도 투명히 할 거면 계단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여기 계단이 뭐 보여야겠지. 계단이 보여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는다 치면 계단이 보이잖아요. 계단이 없으면 안 되겠지. 뭐, 난간도 솔직히, 이제 얘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난간도 어느 정도 다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쉽게 말해서 그냥 생으로 그냥 안에 안 보이고 반사 때려버리겠다. 불투명으로 하겠다. 그럴 때는 안에 아무것도 안 걸어도 상관없거든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걸어도 상관없어. 근데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토시도를 이제 조감도를 잡을 거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쪽 벽을 그려주고 뭐 계단을 그려주고 거기서 나뉘겠지. 뭐.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얘가 얘거든요. 이게 안 보이죠. 그냥 귀찮아서 안쪽 안 보이게 그냥 다 때려버린 거고.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안쪽을 굳이 이렇게 뭐 벽을 그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반사 때려버리면 되니까 이제 좀 검은색 주고 유리처럼 보이게 안쪽이 안 보이죠. 여기는 그 안쪽에 라이트를 배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얘가 벽이 없으면 그냥 이게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거면 굳이 안을 안 저렇게 모델링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시간 낭비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하겠다. 얘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어느 정도 투명하죠. 이게 보시면. 이제 저녁이라 치고요. 그러면 이 벽이 있어야지 이렇게 선이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벽을 다 모델링 해줘야 돼요. 계단이랑 이 계단이잖아요. 지금 계단 계단이거든요. 계단. 이 계단이에요, 여러분. 이 계단. 저쪽에 보이는 게 계단이라고 이게. 이 계단 보이죠? 요거. 이거 얘를 치울게요.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여기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주고 안 해주고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조감도 할때 그때 뭐 해보면 아시겠죠. 없으면 뭐가 이상할까요?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우선 요거 잡는 방법 있죠. 요거 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셀렉트 필터가 있어요. 이제 맥스에는 지오메트릭만 잡을 거냐, 3D만 잡을 거냐, 뭐 라이트만 잡을 거냐, 카메라만 잡을 거냐, 웝스, 저건 이제 애니메이션을 쓰는 건데 웝스를 잡을 거냐, 헬퍼가 뭐 더미 이런 거 이런 거죠. 헬퍼 뭐 잡을 거냐, 뭐 라이트를 잡을 거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어요.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독특한 셀렉트 필터인데 얘보다 얘는 스크립트예요, 여러분. 스크립트라서 여러분들 없을 거고 요거는 있을 건데 뭐 얘들이 다 이게 쉐이프죠. 2D죠. 그러면 이거 셀렉트 필터를 쉐이프로 해주시면 이제 그냥 긁어버려도 저 2D만 잡혀요. 라이트로 해놨군요. 이렇게 그래봤자 얘들만 잡히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들만 숨길 거면 다 잡은 다음에 여기서 하이드 셀렉션 해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쌤 얘가 안 잡혀 이러고 있죠. 당연히 셀렉트 필터가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 안 잡히겠지. 이럴 때는 다시 올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지오메틱으로 바꾸시면 얘들만 잡혀요. 이렇게 3D만 잡혀요. 아시겠죠? 얘가 3D, 얘가 2D로 보시면 돼요. 다시 올로 바꿀게요. 자, 우선 다 했으니까 얘 선택하시고 외벽만 있으면 돼요. 외벽만 Alt Q 눌러주신 다음에 얘를 올립시다. 얘를 프리즈로 동결로 올려버립시다. 얘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까 앞전에 제가 움직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생했죠,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 이게 폴더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이제 문이 있죠, 여러분. 윈도우를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서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 기본 윈도우 불러옵시다. 여기서 이제 컨버트 이제 유닛 체크돼 있으면 얘가 엄청나게 크게 불러져요. 이따마하게 불러지거든요. 말이 안 되죠. 문이 얘보다 크다 그 말. 3DS가 제가 옛날에 이제 맥스 확장자라서 이제 단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얘는 인풀트 누르신 다음에 누르셔가지고 이거 체크 해지해 주시고 불러오시면 정확하게 자기 원래 크기라도 불러질 겁니다. 불러졌죠. 안 맞죠? 요걸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맞추는 방법 많아요. 2D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맞춰도 되고요. 2D에서, 2D 이제 한계뷰에서. 이제,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맞게 들어와졌기 때문에, 딱 맞게 안 맞군요. 얘가, 뭐, 요 위에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나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3D로 바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3D로 저 같은 경우에는 3D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안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근데 굳이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드래그를 이제 축지알 저는 보통 켜놓고 쓰기 때문에 축지알 켜놓고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얘는 인서트로 하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똑같은 거니까 인서트로 한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랑 저기랑 딱 맞군요. 이렇게 2D로 맞춰도 되고요. 근데 조금 안 맞네. 앞에서 볼까요? 공간이 좀 비는군요.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보면서 2D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맞춰도 되고 3D에서는 바로 맞추고 싶다. 3D에서 바로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아까처럼 얘가 만약에 3D에서 이렇게 바로 당기고 싶죠? 자, 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3D에서 얘를 이렇게 맞추고 싶다. 이거는 뭐 축제안이 켜져 있냐 안 켜져 있냐 그 차이인데 뭐 여기 얘가 아무 때나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게 축잔이 켜져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게 축잔이 먹어요. XY로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축잔을 꺼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아이콘으로 뽑아서 있는 건데 여러분 아이콘으로 뽑아도 없을 거예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옵션에 보시면 요거거든요. 축잔. 축잔을 풀 3D로 맞출 때는 축잔을 풀고 이렇게 맞추시는 게더 편해요. 딱 맞거든요. 이렇게. 얘도 잠근 다음에 이렇게 뭐 인셋으로 대충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맞춰도 되죠. 이렇게 맞춰도 딱 맞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2D에서 맞추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축제는 그렇게 저는 켜놓고 써요. 축제는 무조건 켜놓고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뭐 2D로 배치할 때는 축제를 켜놓고 쓰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얘를 뭐 대충 옮긴 다음에요. 대충 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원점 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CAD처럼 원점 잡아서 똑같은 원점에 배치하는 그런 기능이 맥스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려면 여기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만약에 얘가 얼려놔서 그런 건데 얘가 안 얼려져 이게 만약에 보세요. 얘가 안 얼려져 있죠? 안 얼려진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요 위에 딱 맞춰가지고 밑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되는데 이게 벽체가 선택이 되어버려요.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얘가 안 얼려져 있다.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로 이게 잠그는 거 있죠? 얼려버리시면 돼요. 얼려버리시면 안 얼려지니? 얘가 메시라서 안 얼려지나 보네요. 잠시만요. 이게 얼려지는 건데. 잠시만. 얼려지는데. 두개다 잡으니까. 두개다 잡으니까 서브 디비전이 돼요. 요거는 요거 체크를 풀어줘야겠네요. 이만 안 하고 싶다. 그럼 얘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누르고 난요 밑에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제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돼 있더라도 이렇게 저원점에서 이렇게 인셋으로 카피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던가 뭐 저렇게 하시던가 하시면 되겠죠. 스페이스로 올리고 풀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거든요. 얘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얘를 맞춰야겠죠? 아니면 뭐 대충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뭐 대충 인셋을 당긴 다음에 이렇게 맞춰도 돼요. 얘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얘도 밑으로 복사를 뭐 대충 한 다음에 여기서 얘가 여기 있어야겠죠? 밑에는 여기가 아구가 안 맞군요. 좀 비죠, 여러분. 밑에랑 좀 다르네요. 옆으로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얘도 여기가 다르네요.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붙여야겠네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다 달리겠죠? 됐죠? 그 다음에 계속 복사하시면 돼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인스턴스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얘도 여기 배치. 이럴 때는 이제 얘를 이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좋겠죠? 맞추신 다음에 인스턴스로 여기 몇 개냐? 뭐 다섯 개다. 우선 해보세요. 넘어가면 치우면 되니까요. 치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네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을 땡기셔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땡기셔야겠죠? 그래야 딱 맞겠지? 여기 좀 비네. 여기 아이고 잘못 땡겨졌나 보네요. 얘가 옆으로 이렇게 와야겠죠? 구멍 뚫리시면 안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다 돌려야 되네요. 자 창문이 무슨 창문 이래 맞는지. 얘는 한개 인사스러워 복사하신 다음에 돌리셔야겠죠? 돌리시고 얘도 어디 있냐면 얘다 딸려왔네요. 밑에 관계 지웁시다. 밑에 관계 지우시고 얘는 이게
래퍼 데뷔인가요? 래퍼 데뷔가 아니라 이거 어디 쪽이냐? 얘가 정면대였죠. 라이트군요. 라이트 뷰로 바꿔주신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저는 2D라는 게 편해서 2D로 옮기는 건데 3D로 옮기시도 편하신 분 3D로 옮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네들을 복사하면 되겠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제 얘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하시고 얘는 두 개 예. 하시면 딱 맞네요. 그 다음에 얘도 한 개 밑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얘는 뭐 대충 무슨 복사하시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겠죠. 얘네들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높이도 맞춰줘야겠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자, 그 다음 얘도 옆으로 한 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얘네들도 이게 같은 높이가 아니죠. 얘네들도 앞으로 당겨야겠네요. 얘네들도 앞으로 당깁시다. 이렇게 당겨 주시고 여기서 맞춰야겠죠. 이렇게 맞춰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도 위로 복사해야겠죠. 위로 복사합시다. 위로 카피는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카피라는 인스턴스나 뭐 이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다 같이 수정이 된다. 그 차이죠. 인스턴스가.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얘는 여기 선택하시고 이렇게 아이고 X축으로 이렇게 두 개 뭐 두 개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밑에가 또 B네요. 얘가 이렇게 얘가 여기 맞아야겠지. 얘도 여기 맞아야겠죠? 얘는 또 맞냐? 참 도면이 아래위로 좀 다르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 남았나요? 이쪽에 남았구나. 쟤는 얘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얘를 뭐 이렇게 뭐 카피라는 인스턴스는 똑같은데 시험 문제 볼까요? 뭐 봅시다. 수원번호 익스테리어 맞게 배치하라는 것만 나와있으니까 상관없겠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셔야겠죠. 맞춰주신 다음에 요쪽은 레프트 뷰죠. 레프트 뷰 요쪽은 레프트 뷰 하신 다음에 어디 놈이냐 요 놈이죠. 요놈인데 이제 얘가 요 위에 와야겠네요. 요 위에 와야 되고 얘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복사를 4개 한 개 남네요. 한 개 지웁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게도 있네요. 요게도 합시다. 얘도 얘를 한 개, 뭐 대충 복사하신 다음에 얘도 돌리시면 되겠죠. 돌리시고 얘도 여기 맞춰줍시다. 세 개가 다 복사돼 버렸네. 한 개 지울게요. 한 개 지우고 자 얘네들은 여기 보죠. 얘네들이 좀 작나요? 자, 아니군요. 선택하신 다음에 얘도 여기서 뭐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야겠네. 여기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이 크기가 좀 안 맞네. 이거는 잠시만요. 다른 창문인가 봐요. 잠시만요. 이게 안 맞네. B죠. 이게 수정하려 쓰는 건지 다른 창문인지 우선 얘는 나중에 넣기로 합시다. 창문을 우선 다 불러봐야겠네요.
저도 오랜만에 그걸 강의하는 거라서. 우선은 이것도 불러볼까요? 오케이. 이거는 요 관창문이군요. 관창문. 그 다음에 요것도 불러봅시다. 요거는 작은 창문이군요. 그럼 여기 창문 여기 맞는 건데. 잠시만. 그러면 여기 안 맞는 이유는 봅시다. 이건 우선 카피로 복사해다 카피로. 카피로 복사하시고 다시 맞춰 볼게요. 좀 크군요. 좀 크긴 한데. 이걸 잠시만. 프리졸, 어라이돌이죠. 요쪽 도면을 한번 참조해 볼게요, 제가.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쪽이죠. 이쪽이랑 만약에 이것만 보고 싶다. 만약에 이 우리 어태창 거에서 그럼 여러분 이거 5번 가신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메시라서 여기 있네요. 언하이드 폴리는 있는데 메시는 이게 없네요. 이건 잠시만 이거 다시 그럴 때는 얘를 폴리로 다시 바꿀게요. 폴리를 바꾸면 선이 생기죠. 선이 생겨서 안 되겠구나. 이럴 때는 얘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I 누르신 다음에 하이드로 숨기시면 돼요. 자 봅시다. 딱 맞게 했죠. 우리가 이 도면이랑 딱 맞게 했는데 딱 맞게 뚫었는데 저기서 저기 문이 조금 안 맞죠.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저 문을 수정합시다. 문을 문을 수정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다시 번거롭지만 흘리시고 여기서 다시 쉼 눌러주신 다음에 얘들을 숨기셔야겠네요. 자 저희는 저 도면대로 정확히 했는데 얘가 안 맞는 거예요. 얘가 제가 설계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뭐 1번 누르신 다음에 얘를 잡고 여기 이렇게 맞춰야겠네요.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쪽 도면에서도 봅시다.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조금 남죠. 남죠. 요거는 1번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여기서 요렇게 맞춰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하면 딱 맞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얘도 인스턴스. 얘는 인스턴스. 얘는 우리가 복사할 때 여러분 인스턴스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이제 할 때 카피를 했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인스턴스라서 이제 쌍둥이인데 얘는 카피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카피할 때 인스턴스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얘 맞춘다고 얘를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이 다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다 같이 바뀌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피로 복사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셔야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사합시다.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인스턴스 하면 되겠죠. 귀찮으시면 전부 다 카피를 해도 돼요. 여기가 맞아야겠죠?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군요. 됐네요. 이거 두 개 선택하시고, 이제 얘가 밑에 가야겠죠? 이렇게. 인스턴스로. 얘가 여기랑 맞아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창문이 다 달렸네요. 자 그럼 유리문 답시다. 유리문 얘도 얘가 어디 있냐면 얘가 여기 있어야겠죠. 얘가
딱 맞네. 됐네요. 그 다음에 얘는 프론트 뷰죠. 프론트 뷰에서 얘를 여기에 맞춰주셔야겠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는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 인셋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 됐죠? 투명 지지에 들어가 있네. 얘는 여기 밑에죠, 밑에. 얘는 밑에니깐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야겠군요. 얘도, 얘는 됐네요. 그 다음에 얘가 위에 한개 있고, 얘도 맞춰야겠죠. 봅시다. 얘는 밑에만 달렸군요, 문이. 그러면 얘가 여기 달려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달려야겠네. 그 다음에 얘두 개는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죠. 인스턴스로.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 달려야겠네요. 문이, 창문이. 얘는 앞쪽이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Y축으로 당기겠군요. 다 됐고, 이제 옆쪽에 남았네. 얘는 복사합시다. 얘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얘를 돌립시다. 로테이터로 이렇게 90도를 돌리신 다음에 얘가 여기 와야겠죠? 요럴 때는 이제 3D 스냅으로 맞춰주시는 게 편하겠네. 이거를 뭐 축지를 잠시 풀고, 얘가 여기 이렇게, 이럴 때는 3D 스냅이 더 편하겠죠? 3D로 맞추는 게. 됐네요. 그 다음에 문이군요, 문. 문, 얘도 불러와야겠지. 여기군요. 요것도 축지 한푼 다음에 이렇게 맞추는 게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축지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3D로 뭐 이걸 맞추든 2D로 맞추든 그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2D로 맞추는 게좀더 편해서 2D로 맞추는 거고, 3D로 하시는 분은 3D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건 뭐 자기 취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얘도 90도 돌리시고, 이거를 여기 찍고, 여기 이렇게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요 밑에랑 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뭐 대충 한개 복사하시고, 얘는 우선 카피를 해볼게요. 제가 카피를 하고, 얘를 돌리면 되겠죠? 90도로.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무브로 여기랑 맞추면 되겠죠? 근데 이제 벽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왜뭐 이게 모자라죠, 여러분. 이게 모자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레프트 뷰죠. 여기서 그릴 때 원래 바닥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이까지 그려줘야 되는데, 우선 요까지 그려놨죠. 그래서 이만큼이 모자란 거예요. 바닥이 원래 요까지거든요. 얘는 난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난간이잖아요. 여기서 본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요까지 안 그려졌겠지. 얘는 꽂히시면 돼요. 얘는 잠시 푸신 다음에, 얘 선택하고, 자, 얘 선택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1번 누르신 다음에 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얘가 어디까지냐면, 아이고, 여기가 다 선택이 돼버리죠. 여기서 하셔야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거는 축지안을 켜줘야겠네. 축지안 켜주고 Z축으로 해서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여기까지군요. 맞추면 되겠죠? 이게 좀 틀어졌나요? 잠시만요. 저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딱 맞추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딱 맞게 이렇게 구멍이 뚫렸겠죠? 됐네. 라이트. Alt-Q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돼서 창문이랑 문이랑 다 달렸죠? 안 달린 데 없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번 다 하신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완성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 맵 다음 시간에 맵핑 넣고 이제 카메라 잡으면 시험이 끝나요. 요까지 해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장은 뭘로 해놨냐면 수원번호 익스테리어로 저장하라고 했죠. 우선 저장합시다. 이거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자, 수원본 익스테리어. 잘 해놨군요. 수원본 익스테리어.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합시다. 자, 요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AltQ랑 이거를 뭐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버릇이라서 이게 못 바꾸거든요. 3D에서 돌려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전 CAD 할 때부터 보통 이 3개 뷰를 4개 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선이 어딘지 아니까 이렇게 옮기는 게 더 편한데 그냥 이렇게 한 깊이만 자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냥 보이는 대로 하니까 이게 3D에서 그냥 무브로 옮겨가지고 여기 박아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꼭 저를 따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굳이 이거 이 뷰를 이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3D 뷰에서 바로 옮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조상이 좀 빨리 내시려면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 와이어 프레임을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잡한 게 봐도 이 선이 뭐 저 선이고 저 선이 뭐 선이고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맞아요. 건축이든 기계든 2D도면만 딱 봤을 때 이제 조상이 잘 안 돼요. 아마 2D도면 딱 봤을 때 건축도면 같은 경우는 아 얘네들이 뭐 이제 우측면 저측면 다 있다가 그러면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고 빨리빨리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복잡한 이제 건물들 같은 거 주상 복합단지 이런 거는 좀 복잡하거든요. 도면이 그냥 아파트는 쉬운데 복합단지는 좀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아래 위층이 그래서 빨리빨리 작업하는데 이렇게 3D로만 계속 작업해 버리면 나중에 2D로만 딱 받았을 때 그거를 3D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서 좀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게 나중에는 더 낫단 말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안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가입들 많이 하세요. 홈피 오시면 이벤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시고 경품이랑 무료 이제 강좌 정규 강좌는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가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